제2순환도로와 관련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광주시청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서류 뭉치로 유서를 남긴 전직 시청 간부는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명예가 실추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어제 오전 9시쯤 광주시 북구 대천동의 한 공원에서 전 광주시청 간부 61살 조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지난 2016년 정년 퇴직한 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제2순환도로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광주시청에서 근무할 당시 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맥쿼리와 재정보전에 관한 협약을 진행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.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조 씨에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조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. 파면되는 게 없다. 자살이다. 유상을 갚으라는 걸로 봐서 아침에 죽은 걸로 추정이 된다. 사망 일시는. 그 제2순환도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네. 조 씨는 A4 용지 9장 분량으로 남긴 유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경찰이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편파 수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. 최대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명예가 이렇게 실추될 줄 몰랐다.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남 가족이 어떻게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풀어줬으면 좋겠다. 그렇게 말했어요. 경찰은 편파 수사라는 조 씨의 유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조 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. 그러나 조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인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또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 광주시가 맥쿼리에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